반갑습니다. 웰컴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중년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예요.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할 거예요. 이렇게 도포하고 10분 방치한 후에 미친 연화라 그러죠. 우리 피카의 깊은 연화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피카는 굉장히 쉬운 게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만 방치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바로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열펌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피카에 미친 연화겠죠?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제가 지금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해서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피카에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손상은 있었지만 제가 C2 우리 건강모 펌제를 도포했었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2차로 pH 9.5짜리 C1을 제가 여기다 지금 파워하고 오일해서 도포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통통해지면서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연화하고요. 5분 뒤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연화까지 하고 샴푸실에서 제가 트리플 연화라고 그러고 저희가 담수 연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상태에서 또 저희가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크림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들께서 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보려면 짧은 머리는 이게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이럴 땐 피카에 물구나무석이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잘 쓰죠? 네, 이렇게 잘 쓰면 연화가 잘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곳에도 한번 제가 또 해볼게요. 자, 어때요? 잘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연화하고 자, 깨끗이 수분 조절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을 했어요. 수분 조절해서 이제 와인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중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아이롱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환원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가장 먼저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와인딩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와인딩도 아니고, 저희는 여기가 먼저 보톡스처럼 볼록 많은 강한 웨이브가 걸려야 돼요. 이 부분만 웨이브만 걸리면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골든 포인트, 네, 이 부분 먼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피카에 13mm로, 자,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살리신 다음에, 빼신 다음에, 자, 17mm에요. 제가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그냥 수룩수룩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피카는 봄이 기니까 그냥 예, 금방 열이 많아서, 예, 열이,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펼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진행할게요. 보세요.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17mm 더블이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속성 아이롱. 자, 현장 필드에서 그냥 제가 고객님들하고 마주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수분이 자 끝까지 다 들어가면 다 됐어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봉이 기니까 피카는 네 그냥 뿌리 자 이렇게 살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가 그 중년 부인들도 하실 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또 피카를 가지고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연화가 끝나고 나면 환원제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거의 다 건조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 안에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탄력 있게 우리가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는 이게 봉이 길다 보니까 스피드하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강한 웨이브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이 부분에는 제가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앞쪽으로 탑 부분 쪽으로 제가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3mm예요. 13mm로 이렇게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바로 17mm 자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네, 쉽죠? 네, 피카는 쉬워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한 뜸을 들여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와인딩 천천히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열 면적을 활용해서 그래서 빨리 건조가 되게 그래서 올렸다가 내리셔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만들 강사님이 어떻게 하나 하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와인딩 하는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싹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중년 부인들도 우리가 뭐 주마라 그래서 우리가 뽀글뽀글한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뿌리만 살고 굵은 웨이브를 좋아해요. 그죠? 아이롱펌이라면 뽀글이가 아니라 그냥 굵으면서 드라이한 느낌. 우리가 머리를 탁 샴푸하고 나왔을 때 손질이 가장 편안하게 건조했을 때처럼 건조하고 나서 드라이 펌처럼 느낌이 그런 루즈하면서 럭셔리한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굉장히 빠르죠. 피카는 이게 봉이 길어가지고요 굉장히 빨라요. 쉽고 네 아마 원장님 샵에서의 그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가 파마의 꽃은 아이롱이잖아요. 근데 일반 아이롱보다 이 봉이 길다 보니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때요? 그냥 쑥쑥쑥, 그러니까 연화가 잘 되고 수분이 잘 건조가 잘 되면 온도가 맞으면 자, 그냥 수룩수룩수룩 해도 돼요. 일부러 이렇게 손에 힘을 안 줘도 네. 굉장히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셔서 13mm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7mm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굳이 그렇게 큰 그 웨이브가 펼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제가 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살짝만 자 C컬 정도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빼서 네. 자 어머 벌써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웨이브 쪽에는 벌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드,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는 제가 하다 보니까 쭉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폴리를 분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피카는 할 게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약간 옆으로 빗겨졌죠? 네, 이렇게 한번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테크닉이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차곡차곡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와인딩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죠? 네, 피카는요, 봉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네, 아마 지금 아직도 원장님들이 미친년아, 피카에 미친년아가 없다면 아직도 연아 보고 계실걸요? 그 시간에 저는 지금 와인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되게 빠르죠? 네. 피카의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게 봉이 기니까 그냥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머, 벌써 우측엔 다 끝났어요. 제가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쪄서요. 지금은 제가 다 전부 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17mm예요. 자, 17mm. 자, 좌측이에요. 좌측.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건조가 되죠? 네. 자, 좌측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재밌어요. 네. 아마 샵에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들도 많이 요즘같이 조금 어려운 경기에서는 아이롱을 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대세가 열펌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피카랑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와인딩, 그러니까 제가 꼭 주고 싶은 데만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매직으로 잡아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중화우의 하이 프로틴 샴푸로요.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완전 건조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우리가 중요한 폼에 있어서 이렇게 볼륨이 살고 그렇다면 뽀글이를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냥 이렇게 다운시켜야 될 부분 다운시키고 볼륨 줘야 될 부분 볼륨 줘서 이렇게 해서 또 럭셔리하게 저희가 폼을 완성했습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